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제가 들고 해야 되나요? 예예예, 예, 예. 그냥 예,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저 여기 원주에서 왔어요. 강원도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요? 네네. 아, 강원도 원주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여기 예. 혁신당 그 중앙당 창당식에 예. 참여하러 예. 왔죠. 아,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왔어요, 지금. 지금 도착하셨어요. 예, 예, 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네. 예, 서울 지나서 또 일산 킨텍스까지 네.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바람이 크죠. 예. 예, 지금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안에 그 분노가 내재돼서 임계점을 넘은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네. 그 임계점이 이제 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튀어줄 그 대안 세력으로서 조국 혁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대로 봐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죠. 목불 인견이다 네, 네, 네. 판단하시고 이걸 끊어내려면 뭔가. 하지만 그 종신당 아직 너무 작아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번 선거가 가야 될까요? 지금 바람은 네. 지금 뭐 말하자면 소수의 저는 겉많은 깡패들에 의하고 표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겉많은 깡패들에 의해서 소수의 겉많은 깡패들. 예, 예. 그게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예. 그 안전한 정착지로다가 이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의 역할을 예. 조국 신당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기대를 갖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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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예. 아, 선생님 오늘 말씀이 메시지가 훌륭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네. 이번 선거 어떤 마음으로 좀 각자 치렀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간의 언론에서 네. 말하자면 이제 김빼기 작전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투표장에 가는 걸 기피 하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동에 속지 마시고 그 기대를 가지시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행사를 하시라. 네.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가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물꼬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학생운동 하셨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하고 안 하고 가야 하나 누구나 그 시대에는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심판론이 시대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 때도 네. 우리가 밖에서 운동을 하지만은 도서관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누구도 도서관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 뭐 질타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네. 각자의 역할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네. 그 미안한 부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역으로 어떤 그 운동권 세력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격지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하죠.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심판론은 허상인 것으로. 허상이 아니라 그 네. 자격지심의 그 표출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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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주에서.